아멘.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토와 다레모가 지혜가 아립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나의 지혜로 선택하고 말을 합니다. 히토와 소리조리에 지분노의 생각이あって 지분노 지혜가あって, 물건을 선택시켜, 소시에 시다니싶습니또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요. 맡다 계획을 닫겠다리. また人との関係を結んでいきます。このように、知恵というものは人生に生きるにあたって重要なものだと言えます。가가나나しかし、このような自分の知恵が人に,人に比べて優れたり、また、劣っている、そういうことよりも重要なことがあるんですね。 그것은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두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を通して 주가라, 이 지혜와 도고가라, 그르는 그르는 그のか두 가지의 것을 마느드해 보고 싶습니다. 이 당시는

그래서 그들 기준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란 논쟁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지 의 기준에 의해 ある지혜ある人というのは口論がうまくてそして論理的に語る人を地ある人だと考えられてました 지혜ある人,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늘 다툼과 분쟁이 잇따랐습니다. 시카지 소위 이들들이 가는 곳에는 늘 논쟁이나 적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 교 본문의 미고토바노카노 4から1 5절니 너의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못이 안았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의 안에 비간 데타미토 적대심あるならば,誇ってはいけません. 신리니 삭라테 이츠와것이 나리마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소로요 지혜는 위에来たものではなく 지에 족시, 륙에 족시, 수한 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마기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곳곳에 지혜가 あるんですが,그 지혜는 악령에 수루 지혜다라고 書いてありま 마기로부터 오는 지혜는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스지혜心に利害念と敵対心がある 여기서 독한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이타미는토가고라이단시미또 다툼은 이 좋지 않은 동기로 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そして敵対心というのは悪い動機を持って人を自分の味方につけようとする心なんです。<laughs> 皆さん、普通、どういう時にでたみを起こしますかそれは自分より優れた人を見ると、でたむ心が生じますね。 이몇년 전에 중국의 허난성이라는 곳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년 전에 중국의 가난というところにこういう事件が起こりました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네. 같은 반 친구의 외모와 성적에 질투심을 품었습니다. 高校3年の女子高生が同じクラスの友人のその顔や成績にあのデタミ心を起こしてしまいました 네. 그리고 한밤중에 자고 있던 그 친구의 얼굴에 황산을 そして、真夜中に出ているその友人の顔にあの、硫酸をかけてしまいました。その硫酸をかけられたその学生は、3回の移植手術を、試行移植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そして、その3をかけられた女の人は、 갓아미미가 듣리 또한 코의 구멍 한쪽이 완전히 찌그러져 마렸다두 눈은 뜰수 없을 정도로 부어서 사물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실대 료면은, 그 눈이 하려하게 돼 소실대 자세히 볼 수가 되지 않을 이도로어しまいました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진 2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가오가 돋게 때 마가 네, 마가 때심마대소회인정사되았다んです 그리고 황산을 뿌렸던 그가해 학생은 일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상을 가캤다, 에소에 시계오 이와타사레테 시마이마시 가야 악생의 자백은 이러했어요. その상을 가캤다, 소노 히토와 こういうこと言いました.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인생마저 망쳐놓았어요. 소시대 겠겠고, 집은 너 진세에 뭐 다인하시니 시대 시 matched 객관이 나리마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세시미르또 지치와 사울오가 맞닿고 오나지오나 짐부주 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사울 와 이스라엘의 오 되시다. 그런데 어느 날신나인 다윗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루히 신카데아다비가페리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면서 환영했어요. 고다치와다비오타타시다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과 생우치, 다비드와 마무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소리가 뭔사울다비드 것도 네타무 곳곳으로 못지하지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이 시기심 때문에 정신병에까지 걸리게 됩니다. 야가 와にります 나중에는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 노트냐 오토시 때 즐길べき 수베트의 시아와 을失ってしまう 것になります. 다윗의 수금타는 소리를 좋아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와치와 다비데가 다테곡도 히크. 그 오또가 또뭐 다했으나 뭐로 되 말이 맞다. 그런데 결국은 이 시기로 인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 4. 지다 4. 에 4. 내 4. 4. 4. 4. 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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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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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し 사울가 타비데의 것을 시양する砂漠みてなくて, 褒めて認める,そような心を持っていったら,どうなっていたでしょう.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1등 충신을 얻은 왕이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타들 때 끈이 사위권의 충신으로 테 이랬다, 왕이 되어있던 핫이에요. 그리고 존경받는 왕으로 성경에 남았을 겁니다. 또존경받을 왕으로서 성서에기록있이 성도 여러분. 세는이마기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마음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근이 스지혜를이또티키신가손라하이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은 주님이 주신 복된 삶이 아닌 악한 영에게 끌려. 다니는 삶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이나 고품을 못, 지혜 못했으면 또락으로 시국되なくて 악래니 흐리마사라사れて 이끼로 진생요 이끼로 연이 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당이くださ을기 지혜를 받아이여 시국거기로 진생아는데 이키마시요.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それではもう一つの知恵がありますが、どういう知恵なんでしょうか ?17 節の言葉です。おじい、ウロブナンの知恵は、第イに、純真でありと書いてあります。おじもう一つの知恵が、トですが、それは、上からの知恵である,である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위에 가라 그 지혜도 이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고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도 이노와 대지에 중심書いてあります.이 성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을 말합니다. 중심도 이노와 이해 가에바 기요이 고코로, 용기, 優しい心を意味します. 거룩한

악레からのその影響を受けてしまうと心に恵みが消えていきます。そして頑팍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そして硬くなる心になって支配されてしまいます。熊雨面은 그 혼란과 온갖 악한 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순이시와치의미달야아라르악이 미칠 요나書い てあります。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거룩한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しかし, 하나님様から来る知恵を受れた人は聖なるめぐる中にとどまることになります이 사람에게는 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마, 보나 그런 유나이한 사람도 뭐, 나쁜 생각이 머리에서 욕이를 것은 아닐 것입하지만그 생각이 그를 강렬하게 붙들지는 못합니다.그러나 나쁜 생각이 지혜를 거두어들일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이 지혜는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선 지혜와 요미바라다또 예전에는 이 부족한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 다리나 미노시미니타메이요요그마시 그래서 이 저수지로 흐르는 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타메이에나가가 오쿠 리 비가 올때이 강들을 통해서 저수지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 아메노시니와 소노 가와니 비즈가 나러가서 솔스테 타메이케의 곳으로 흘러 곤데 이키마스.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이 흐르지 않은 강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츠이노 시키가 すぎてしまうとその川にビジが流れが流れ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그런데 여러분 물이 마르면 강에 물이 마르면 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것 같죠. しかし,みんな, 미지 が流れなくなってしまって,その川が乾ききてしまうと,生態系がっ完全に壊されて、荒らされてしまうと思うでしょう?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でも,父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물이 흐르지 않는데도, 深海岸 바닥이나 주변에는 많은 풀들이 돋아있어요. 全く 미지 が流れなくなって乾きききてしまうのに,その川の底やその川の周りには草がおいしけているんですね。乾き, 나름 그 상황에 맞게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맞을때 생태계가 れるわけです. 이전에 강에 물이 흘렀을 때의 생태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강원이 미지가 나가려 들 때에 비해, 비られない 것으로 ありますけれども.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つ 말이 배지는 맞다고 치고 생태계가 あの, 계생 사れる んです. 성도 여러분, 나사이마기로부터의 지혜를 받게 되면 마치 마른 강에 맞게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치されたようなになって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つまり私の心は神様から来る気を受け入れることできないから、リによるものによって、形成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イまるン・キョルゴー、ジャギー・ドリョークはうい、セサイ・パンシゲ・マケ、トドカゴ、サラ・カンダンゴー。イマーチブのやり方を受け入れて、そして、アワセテ、イキリオニナルテ意味なんです。クロダボミアン、ネマメ、チョンヨタレンヨルメディ、ブソンがゲすると ここの中に全く違う形の身が人生の中に結ばれるようになります <로> 苦い妬みや敵対心あらゆる邪悪な思い無実騒の乱れこういったものによって人生が荒らされていくわけです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러한 열매들이 무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가시 카미사마카라그로 지혜를 끼리뜨르시토와고려나미가 유타카니 무스부토 카이타리마스. 성결과 화평. 준신도 헤이와. 근열과 관용. 강료 준신. 의의 열매와 선한 열매입니다. 요이미토 진노미가 무스바레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야고보의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고 시작합니다. 문 야고보와 나의 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인시이시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성도들메시지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도뭐지도 시다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위에가로의 지혜와 타이치에 중심대어리, 뒤니 평화 간의 온준대어리. 긍열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맡아 아라미토 요이미토니 미치 에코희기가 나크 미세케노 나이 모노데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진음이 무스바세로 탄네와 평화를만드는히트니테평화노치니마카레마스내영혼을구원하는주님의선한지혜만으로살아갈수있기를소망합니다나의영혼을이끌마귀로부터는지가아니라주님으로부터는선한지혜를내마음에받으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아그이족수를지혜가아그때카라키로욕지혜요마음으로부터오게이르는것니마쇼 거룩하고 선한 마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 때 이오이, 주노미오 무스바세루 위에 가라구로지혜에오테이키테이크와 다시 빈산이 나르고 또 시노미니오테이 시크크시마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메시지 어머니 가야시 이슈니 이노리타이트 오모이마스. 내 안에 있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지혜입니까?